가이드를 고정시켜 주는 강도가 극적으로 강해져요. 그래서 이 시를 감아 보려고 그래요. 이게 가이드를 랩핑을 하는데, 이 낚싯대는 쇼킹 핑크? 핑크색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. 그럼 핑크색 실을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그게 아닙니다. 일단 이 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워가 좀 있고, 좀 강력한 물고기도 잡을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가이드를 더블 랩핑을 해야 됩니다. 더블 랩핑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, 실을 한번 감고 그 위에 실을 한번 더 감은, 덧감는 거,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덧감는 거를 더블 랩핑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게 되면 가이드를 고정시켜 주는 강도가 극적으로 강해져요. 근데 일단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감는 실은 그렇다면 아무 걸로나 해도 된다는 그런 게 돼요. 그 겉에 실 마지막에 감는 실만 그거의 색깔을 신경을 쓰면 되니까. 그래서 이 실을 감아 보려고 그래요. 이게 작년에 낚시춘추에 제가 그 후지 제품 기사를 몇번 썼는데, 그쪽에서, 후지 쪽에서 저한테 이 실을 협찬을 해 주셨어요. 근데 이 실은 일반적인 로드래핑용 실하고 좀 다르게, 나일론 실이 아니고 포리에스테르 실인 것 같고, 또이 실이, 단면이 동그란 게 아니라 찌부러집니다.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? 유연하다고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감아도 되는 그런 실이에요. 처음 로드빌딩 입문자들한테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얇고,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감을 필요도 없이 이 실은 막 감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. 지금 보셨죠? 이렇게 실을 아주 강하게 꽈 놓은 실이 아니에요. 강하게 꽈 놓으면은 찌부러지지가 않는데, 이건 별로 많이 안 꽈놔서 실이 찌부러집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감아도 되는 그런 실이라. 신기해요, 일단. 그래서 이렇게 초벌 감기라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, 이렇게 첫 번째 랩핑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나. 그래서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좀 사용해 봅니다. 너무 심했다. 이렇게 너무 떨어져 감는 거는 좀 그렇죠. 아무래도 안 보인다고 그래도. 그리고 이 실의 광고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실을 끼워서 이런 작업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. 그냥 묶으면 된다고 그러는데,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감아봤어요. 반대편도 아무렇게나 감아보겠습니다. 저는 원래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고정시키는데, 오늘은 그냥 종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봤습니다. 편리하네요, 이것도. 아, 근데 실이 너무 부드럽고 유연해서 막 밀리네.
고정이 잘 안 되네요. 신경 안 쓰고 막 감게 되네요. 이 시를. 이번엔 좀 너무 해버렸네요. 고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막 함부로 감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실이 굉장히 얇고 질기고 이렇게 막 겹쳐 감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면 로드 빌딩, 로드 랩핑에서 무슨 또 조금 새로운 뭐 역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. 편리하네요, 진짜. 겉의 모습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냥 막 감아서 가이드만 고정만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가이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실이 있으면 재미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인 나일론 실이나 실크 실을 이용해서 싹 감으면 이게 차례로 예쁘게 감아 올라가야 되거든요. 싹. 그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, 실은. 근데 이 실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. 뭐 이게 1차 초벌 랩핑이니까 이렇게 이 실을 한번 써봤습니다. 일단 초벌 랩핑을 끝냈습니다. 이 앞에는 초벌 리핑이 아니라 아예 형광색 나는 실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더블 리핑을 해버렸어요. 요건 그냥 뭐 장식적인 입장에서 요거는 초록색으로 이제 리핑을 할 거고 요거는 분홍색으로 진한 분홍색으로 리핑을 할 건데 이제 일단 한번 코팅을 하고 다 마르면 그 위에 이제 다시 그 제대로 된 색깔로 랩핑을 할 거예요. 코팅 준비를 합니다. 일단 2cc, 그래서 총 코팅제가 4cc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레진하고 하드너하고 각각 2cc.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잘 섞으면 됩니다. 한 1분 정도 잘 섞는데요. 아무래도 이 안에서 이제 거품이 생깁니다. 이 거품을 이제 많이 잘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. 섞으면서 휘저으니까 거품이 안 생길 수는 없죠. 잔거품이. 가능한 한. 그래서 이 용기 자체도 따뜻하게 하면 거품이 더 빨리 잘 없어집니다만 쉽진 않죠.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뭐 작업실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한 1분 정도 휘젓고 잠시 놔둬서 큰 거품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팅한 후에 여기 보이는 이 알콜 램프로 잘 데워서 그 거품은 없애주면 됩니다.
회전을 시키고요. 할 게 많아요. 낚싯대는 두 개죠. 거기다가 지금 가이드가 각각 10개씩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코팅을 한꺼번에 하긴 솔직히 힘든데 지금 해야 될 게 가이드 20개입니다.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서둘러서 이렇게 막 20개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개씩만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두 개씩만 하시기를 권합니다. 붓질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이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칠하기 쉬운데 그러면 울퉁불퉁해집니다. 다음 단계가 이제 뜨거운 불을 대서 에폭시를 지금 이렇게 연하게 해가지고 지금 보셨어요?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? 알코올 램프를 사용을 하면 알코올 램프는 불이 열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주 이렇게 천천히 기포가 빠지고 레벨링이 되고 실이 이렇게 망가질 그럴 건 없고 예전에 가스불 쓰는 거는 보여드렸는데 가스불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포가 깔끔하게 이렇게 빠집니다. 바로 아래 이렇게 되시는 것보다 옆에만 이렇게 좀 있어줘도 뜨뜻해집니다. 아, 또 한 방울 떨어졌네요.